이게요. 이게 새부림이에요. 이렇게 늦은 봄에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꽃 피고 심해진 다음에 떨어져요. 그러면 얘가 언제 또 나느냐? 김장 심을 때. 그래가지고 그때 얘가 지슴이 돼갖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데요. 이 새비름이 오메가3 영양소가 있대요. 여러분, 제발 좀다 뜯어가세요. 이거 그냥 나무라면 미끄덕거리고요. 해먹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익석에 돌렸어요. 그러면은 물이 초록색이에요. 그러면 뭐에 섞으면 좋을까요? 꼭, 뭐, 녹차, 이런 거 아니더라도, 저는 부추도 잘해요. 부추하고 이거 같이 물좀 넣고 싹 갈으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예쁜 초록은 없어요. 새비름이에요.